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스마트한 꿀팁을 알려드리는 스마트모닝 이천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플 소개를 하나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당근 마켓이라는 어플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당근 마켓은 모두 아시다시피 중고거래 어플이죠. 중고거래 어플인데, 자, 이렇게 관심 카테고리 설정을 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별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또 지역별로 인근에 있는 물품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고 조회수가 몇 회인지, 관심을 몇개 받았는지 이런 거를 또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도 나오네요. 마스크 현황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당근마켓 글쓰기를 하시면 두 가지가 나와요. 중고 거래가 있고 동네 홍보가 있고. 일단 중고 거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고 거래를 보시면, 자, 카메라 모양, 좌측 상단의 카메라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스마트폰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이 나오게 되겠죠. 사진을 또 여러 장 넣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집안에 있는 물품들 있잖아요. 그런 물품들을 당근마켓에 이렇게 판매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당근마켓에 올려서 판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하시고, 뭐 여성 의류면 여성 의류. 그래서 가격을 여기다 적어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연락처를 적어서 완료를 누르면 이제 상품이 등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생활비도 버시고 용돈도 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집안에 왜 돌아다니는 물품들을 이렇게 판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자, 완료를 하면 제가 테스트로 올린 이 사진, 매너 온도라는 것도 이렇게 나오네요. 36.5도. 이렇게 지금 판매 중이다. 땡땡땡땡땡 번호로 연락 주세요. 이 사진들을 이쁘게 잘 찍어서 올리시면 판매가 더 원활하게 잘 되겠죠. 그래서 채팅으로 거래하기를 상대방이 눌렀을 때이 당근마켓에 채팅 요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1대1 채팅으로 채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물품을 거래를 원하시는 분과 함께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동네 홍보라는 게 있습니다. 동네 홍보라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당근마켓도 유료 광고를 할수 있는데요. 동네 홍보에다가 글을 올려야 유료 홍보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동네 홍보가 지역 업체 소개, 과외 클래스 모집, 전시 공연 행사 등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품만 파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클래스 같은 것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과외 클래스를 보니까 뭐 바이올린 레슨, 피아노 레슨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서비스 상품들도 등록해서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이나 공방을 하시는 분들도 당근마켓에 이 동네 홍보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봐 주시고요. 동네 홍보부에 글쓰기를 이런 식으로 완료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지역 광고를 낼 것이냐, 비용은 또 얼마 정도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테스트로 올려놨고요. 동네 홍보에다 글을 쓰셔야 지역 광고가 가능하고요. 자, 광고 카테고리를 한번 볼까요? 2차 카테고리, 과외 모집, 클래스 모집 이렇게 있죠? 광고 노출 기간 7일, 반복 노출 횟수 4번,
그 다음에 이렇게 지역이 나오고요. 지역별로 방문자 수가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방문자 수,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죠. 일주일 동안 방문자 수가 높은 지역에 광고를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총 결제 금액이 31,000원인데 31,727원이죠. 신용카드로도 결제를 할 수가 있고요. 7일 동안 한 지역에 광고를 하는데 31,000원이다 라는 것이죠. 방문자 수는 7일 동안 선택한 지역이 3,000명 정도 되고요. 7일 동안 3,000명에게 광고를 하는 것이 31,000원 정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30일로 잡아 보겠습니다. 10번으로 했고요. 방문자들이 반복해서 보는 횟수 10번, 91,000원이죠. 한 지역에, 자, 지금 지역을 조금 늘려 보겠습니다. 두세 지역으로 늘리면, 네 군데 지역으로 늘리면, 그러면 방문자 수들도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제 글, 제 게시물이 노출되는 확률이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조금 올라가는 것이고요. 요렇게 해서 동네 홍보, 지역 광고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작성한 글에 끌어올리기가 있어요. 1시간, 1일 23시간 56분 뒤에 끌어올리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끌어올리기가 있고 또 숨기기가 있고 삭제가 있고, 게시물이 잘못되었으면 수정을 하시거나 삭제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다양한 물품들이나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올려놓으시고 다양하게 어떤 부분은 광고를 진행하시고 어떤 부분은 끌어올리기를 진행하시면서 하면 구매 전환율도 올라가고 판매율도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만큼 담금 마켓을 활용하는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 요즘 자영업자 솔직히 많이 힘드시잖아요. 이런 플랫폼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